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마스크 내리고 하세요. 그래야 소리가 잘 들려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네. 제가 이거 쓴 이유는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좀 써놓은 건데. 자, 이렇게 하세요. 네. 그냥 읽을게요. 네. 제가 작년에 써놓은 거라서 시점이 작년입니다. 네. 저희 가정이 작년 3월 넷째 주 금요기도회 때 처음으로 예수비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새벽 기도도 못하게 되면서 갈급한 마음이 커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아니아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듣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듣게 돼가지고 막 3주 정도 열심히 듣다가 교회가 서울인 것 같고 현장 예배가 계속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 집이 수원이라서 저희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또 네이버 길 찾기로 알아보고 근데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저희 신랑이랑 상의를 하고 금요 기도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좋고 찬양도 너무 좋고 신랑이 일하는 현장이 수원에서 갑자기 교회 근처로 바뀌면서 신랑이 매일 나가는 시간보다 30분 빨리 일어나면 새벽 예배 갈 수 있을까? 가볼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맞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랑 인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저도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허함이 컸는데 운전도 초보였고 야간 운전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어서 한 달 정도 망설이다가 이제 새벽이 좀 많이 밝아지는 5월쯤에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재호가 지금은 6학년이고 저희 재현이가 지금은 이제 3학년인데 작년에 저희 재호가 코로나로 매주 집에 못 오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는 상황이었는데 금요기도회 때 이제 저한테 저 강단이 천사가 있다고 엄마도 보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리모델링 전이라서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사 한 열 분이 뱅글뱅글 돌면서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봐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예배당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이제 십자가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고 이제 안 목사님은 걸으시면서 기도 중이셨는데 금빛 날개 천사가 목사님 뒤를 막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는 열 명의 천사가 날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이제 신기하고 뭐 기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천사를 보기 전에 저랑 이제 그 아이랑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로 집에 잘 좀 못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과를 제대로 못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력이 그렇게 많이 나빠졌는지
몰랐는데 고독은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게 왜 이 지경까지 됐냐, 뭐 이 상태로 가면 뭐 실명될 확률이 정상인의 5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너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아직 키가 작은데 이제 키가 막 그렇겠네. 키가 크면 정말 많이 나빠질 거라고. 네, 지금부터 약을 쓰긴 할 건데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크게 겁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 6월 18일 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진짜 통곡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아이를 재우고 신랑도 다 자는데 정말 혼자서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크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을 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살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42살까지 20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멘. 또 역사하실 거라는 걸,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거를 제가 확신을 하고 그렇게 통곡의 밤을 보내고 그 전에는 사실 새벽 기도를 띄엄띄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수원에 살다고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너무 밀리고 엄청 힘들어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일단 제 그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쌓았어요. 근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진짜 막 그 불의한 재판관에 매달리는 그 원통한 과부도 됐다가 바디메어도 됐다가 너무 제 마음이 제가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 입술에 주신 찬송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이랑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은 사실 제가 따로 외운 적이 없는 찬양인데 그것도 1절이랑 3절만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맞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한 달쯤 됐을 때는 그 요동치는 마음이 가라앉고 좀 제 삶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재호가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왔어요. 뭐 두 달 뭐 이렇게 지나서 또 왔는데 그날도 이제 금요기도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의자에 이제 저는 이쪽 아이는 뭐 이쪽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좀 신기했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신랑이 토요일날도 출근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이렇게 쳤는데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재호도 자기 눈이 심각한 거를 알고 있어요. 이제 5학년, 6학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당구를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알고 있는데 기도 중에 그 찬양을 주셔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해요라는 그런 고백을 자기가 계속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호가 이제 본인도 이제 무서우니까 예수님 제 눈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당장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 가야 돼서 이제 그때 아이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 아이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부모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또 아이도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씩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때 의사가 저를 정말 계모 취급을 하면서 애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얘기를 해서 가끔 그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아니야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면서 그런 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가 영안이 안 열리니까 애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잘라버린다고 내가 그 더 얘기하게 놔둬야지 그걸 왜 가자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재호 조재호 하나님께서 그 눈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제 눈도 기적적으로 의사는 이거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손 대시니까 돼버리잖아 이게. 예.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한 번 더 격려 축복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고 셀 리더들은 지하로 모이세요.